접촉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사역을 절대 멈출 수 없는데요. 네.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럼 무엇이든지 저희가 이 시기는 다 이렇게 한다는 획일성은 피해야 되거든요. 네. 컨택이 어려운,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또한 만남 자체가 소중해진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동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관계 전도의 중요성은 오히려 이게 더 큰 것 같고요. 예. 적절한 보충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혹시 자녀들이 아직 어린가요? 첫째 딸이 28살, 그리고 이제 아들이 26살인데요. 첫째 딸은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부모로서 이제 교육과 양육의 책임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보험금 위주로 다시 짜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제 발생될 의료비를 이제 전적으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필요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그쪽에 많은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지고 오히려 생존 더 안 좋게 바뀌게 된 상황. 새로 준비한 보험이 CI 보험인데 그럼 사망 있죠. 예, 그 CI 보험의 준보험, 즉 사망보험.